누구한테 또 전화하시는 거? 어디쯤이니? 네, 아빠. 응. 왜, 어디야? 집. 누구네 집? 신혼집. 응? 니네 집이야? 니네 집이야? 같이 약속된 거 아니에요? 아, 미자 씨 일부러... 자리만 만들어주셨구나, 소개팅처럼. 조선장 빠져야지. 어떡해. 뭔 얘기야, 우리 여기 오라 그래 놓고. 지금 엄마가 안 계시니까 아빠랑 영희랑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내가 자리를 좀 마련했어. 어? 아니 그러면은 너는 지금 예약하고 그렇게 놓고 안 오는 거야? 우리 둘만 먹으라고? 야, 누나 못 온단다. 좀 들려요. 들려? 그래서 한숨을 쉬었던 거야. 너무 재밌어, 어떡해. 17만 원짜리 코스인데 내가 결제도 다 해놨거든. 그냥도 못 가요, 이제. 그냥도 못 가고 저 코스 되게 길 거예요. 네가 없어가지고 그 가격 대비 좀 맛이 조금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? 아,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. 아니, 그래도 네가 있어야지 좀 더 재밌게 먹을 수 있지. 네가, 아, 알겠어. 고마워. 야, 숨 막힌다, 룸에서. 벌써 숨 막혀. 한꺼번에 다 주세요. 뭐 알다시피 보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둘이 나가서 먹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던 거고, 나가서 먹을까? 이러면 분명히 안 나갔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고. 오늘 정말 쉽지 않은 하루구나. 좀 되게 낯설었어요, 오늘. 장영 씨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외식이 언제예요? 얘가 또 요새는 또 못 만드느라고 그걸 아무거나 또 안 먹으니까. 아, 더군다나. 관리하셔서. 그래서 셋이 먹은 게 한참 됐죠. 아,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네, 아들한테. 네. 저희 뭐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한 사람은 못 온다 그러는데. 아, 그러세요? 네네. 직접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기가 막히게 작전을 짰네. 에이그. 지금도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, 사실은. 네가 배우로서의 어떤 그 위치가 되고 뭐 할 때 그게 정말 다 도움이 되는 거거든. 그럼. 그러니까 모든 게 강요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. 뭐 몇백 번을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에 대한 그 의도에 대한 건 알겠어? 그러니까 아는데 안 해도 돼요. 안 해도 돼요. 다 알 나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. 내가 다 속이 얹힌다. 또 약간 불편한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. 사실은 좀 조심스러웠어요. 과연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? 퇴보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? 제일 고민되는 건 이제 안 하는 일만도 못한 맞아요. 자리가 되지 않을까? 맞아요. 네. 와. 아, 양이 엄청 많구나. 아, 맛있겠다. 우와. 아, 둘이 먹기 많겠다. 어우, 야. 오, 맛있겠네.
잘 나온다. 회 한 점 딱 먹고 기분 확 다 좋아지면 좋겠다. 그러니까. 어, 먹고 싶다. 아, 누나가 좀 크게 쐈네. 뭐 부지런히 먹어야 되겠다, 이거.